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제가 이제 원래 멘트에 있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딱 올라오자마자 두 가지가 일단 놀랐습니다. 먼저 찬양 인도를 이렇게 뜨겁게 해줄 줄 몰라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연휴가 곧 시작인데 너무 많이 오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긴장도 되고 네, 갑자기 이제 이런 너무 뜨거운 찬양에 어떻게 제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방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024년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그리고 지역 장막터를 넓히는 4천망대 운동, 또 237 현장의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을 본격화해 나가는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 지난주에 살리는 만남이란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만남이 바로 살리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도 완전히 단절되어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과 귀신은 원래 모두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귀신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속이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더욱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가져다 주면서 더 큰 고통과 재앙 속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그리고 귀신은 지금도 나와 내 주인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윤영국 랩런트 부서를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이 바로 윤영국이 있습니다. 너무도 귀엽고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인데 벌써 이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새가족이 왔거나 아니면 또 혹은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툭 한마디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 얘기를 좀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자려고 누우면 귀신이 나타나서 해코지할까봐 혹은 귀신이 볼까봐 혹은 천장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말 한마디를 이렇게 흘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들 중에는 저도요. 저는 봤어요. 저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저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귀신에 쓰이게 되면 엄청난 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힘이 장사가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향교회 이제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와 또 장로님 또 다른 그 여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지하실에서 밤새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원래 귀신 들렸다가 복음을 받고 깨닫고 교회에 나오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몸무게로 40kg나 될지 모르는 완전 깡마른 다 큰 성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또 이제 귀신에 들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가 놀이터였고 또 친구였고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좀 놀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계시던 장로님이 저희를 급하게 찾아 부르셔서 같이 이제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있던 친구와 또 이제 형들 중고 남학생 넷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분의 각각의 그 팔다리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떠들고 떠나지도 않고 한참을 또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저기 있는 저 칼 가져오라고 내가 너네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몸을 비트는데 심지어 그 중고생 남학생들이 힘이 없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4명이서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귀신 들린 그 한 여자의 힘을 남자 4명이서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강단의 말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자는 고량과 쇠사슬도 끊어댄다라는 말이 그거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당시의 그 힘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겁을 먹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아주 약간 두려움도 살짝 느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이제 막 와서 참 복음을 깨닫고 무속 캠프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당이 너 예수 안 믿잖아 하고 말하면 그 무당이 가짜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 네가 가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하다못해 사탄에 졸개들인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때 거기에 지금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중직자분들이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 귀신이 눈이라도 저와 마주쳐서 저를 알아보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팔 한쪽을 이제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최대한 꺾어 돌려고 그 부분과 이제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발 좀 제발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귀신은 예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현장마다 쫓겨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신 들렸던 여자분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모든 현장은 어둠의 사탄 귀신 세력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뿐이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오상훈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올해 또 골육 전도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신청 카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가정 복음화 또 가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그 현장에 출발하기 전에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시고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면서 자식을 나무라셨다는 그 부모님들께서 막상 이제 찾아가는 동안까지 이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했더니 오히려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말씀도 더 잘 들어주시고 또 영접 기도도 따라하시면서 손가락 걸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신청서가 문화센터와 본당 곳곳에 비치되어 있고 온라인 신청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오상훈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와 해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제가 꼭 가겠다, 가고 싶다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권력 전도팀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신청서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의 기쁨을 다 같이 함께 누리시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이미 흑암의 모든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굳게 믿고 어딜 가든지 생명 살리는 그 열정과 만남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장막터를 넓히면서 또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일단 유대인들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그 믿음에 감동하고 큰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큰 믿음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거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신 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절부터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7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산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또 가버나움은 어떠한 동네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버나움은 구약의 소돔과 비교될 만큼 악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는 죄악된 도시였고 진리를 거역하고 있었고 또 매우 강팍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셨던 겁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또 돌아오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던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의 사랑을 받던 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고쳐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뭐냐? 백부장 또한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이러한 부탁을 유대인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도 당시 유대사회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는 소문만 듣고도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느냐?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더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렇다더라.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안다고는 말하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 앞이 마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탄의 손아귀에 꽁꽁 묶여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노예로 죽을 고생하며 그들의 심부름만 하다가 영혼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고통과 재앙 속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로 앞에서 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백부장은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콩나물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물을 계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은 밑으로 바로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도 콩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 백부장 또한 당시에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정보도 분명히 알아보고 찾아보았을 텐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남는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나는 들었다라고 라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왔던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라합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소돔과 같이 죄와 저주의 상징이 된 그 지역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마음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이 음식은 어디에 좋다, 또 이건 몸 어디에 좋다, 이런 방송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한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 곳과 내가 정말 아픈 곳과 혹여나 일치라도 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거기가 아픈 곳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약재나 음식이 있다라고만 말한다고 친다면 순환 방법 가리지 않고 정보를 찾고 구하고 또 연구하게 됩니다. 아마 백부장도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한낱 물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죽도록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팔아버리거나 또 혹은 이제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이 종을 사랑으로 대했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정도가 되었어도 희망 또한 놓지 않았고, 문제와 사건 앞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을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면서 영육 간의 모든 장막틀을 넓히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찾아와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대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고 오지 않더라도 단순히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백부장이 자신의 믿음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도라는 말을 써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무슨 도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이미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웬 뜬금없는 국어 사전 얘기냐? 여기서 나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치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백부장이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지 논의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인해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소돔과도 같았던, 어쩌면 그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던 도시에 그것도 이방인으로 와서 속국된 나라의 치안을 담당했어야만 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서 믿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천부장 위에는 또 다른 더 높은 직급의 누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권력과 권세의 끝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직과 질서는 일사불란하게 전 로마와 로마에 속국된 나라에게 퍼지고 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권세와 권력의 힘입니다. 군인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백부장이 나도 라고 말한 것은 나도 그 질서와 권세 아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다스리는 한 직급의 계급의 사람으로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자라는 그 인식을 누구보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그 악한 도시에서 주둔하고 있던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알고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지금 그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내 아래 병사에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런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시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야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백부장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분명히 그게 어디든 간에 그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는 그 큰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은 맞는데 부모님의 신앙이 제 신앙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극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세계복음화는 저와 맞지도 않고 내가 할 일도 아니니까 기도하기는커녕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류 목사님, 정 목사님은 무엇을 보신 걸까? 왜 세계복음화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을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모든 말씀이 맞는 거라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맞는데 그냥 오셔서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그 모든 말씀은 전부 사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전혀 있을 수도 없는 해발 3,500m가 넘는 곳에 소금 사막에 다녀오기도 하고 또 4,000m가 넘는 남미의 티티카카 호수라는 곳에 해양 샘물과 조개 껍데기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불교 국가, 또 천주교가 들어간 국가, 또 이슬람교가 들어간 나라, 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각각 여행하면서 또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회설 때문인지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거니까 하면서 낙천적으로는 살기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럽고 가난하게 사는 불교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 국가는 일단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치면 그냥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기는 하는데 많이 낳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빠는 돈 벌어올 능력도 없어서 수시로 도망갑니다. 애들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살려면 뭐라도 훔쳐서 먹어야 됩니다. 돈도 훔쳐야 되고 치안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 여기는 그냥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왔나? 이제 한 식당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여행 다니던 프랑스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이슬람 사원에 그렇게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알겠다라고 하고 오케이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영어가 되고 프랑스어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말은 이제 쉬운 말들이니까 좀 알아듣게 되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인도에서 사원에 막 들어갔을 때 그 순간만큼은 그 영어가 마치 한국말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원으로 데려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와 나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건 알라신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같은데 이 말만큼은 정말 바로바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얘네도 똑같이 우리랑 전도하고 있구나. 그 이후에 뭐라 블라블라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듣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안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물며 저도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 자그마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그 이방인이 같은 민족들조차도 심지어 이단이라고 잡아 죽여야만 한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당연히 칭찬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쯤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당황했을 법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엄마나 지금 엄마나 똑같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아요. 본인 할 말만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조차 안 돼 있습니다. 바로 뒤돌아서서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하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또한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이미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 또한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오직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 등등 상황과 환경이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절대 진리로 확실히 붙잡고 기정을 맛보았던 이 마리아와 백부장과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시면서 믿음의 성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된다라고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부장과 같이 이미 성취된 응답을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앞에 말씀드린 사역 외에도 저는 또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답게 마지막은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명해도 상관없고 고난 중에 있어도 상관없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내가 약하고 아파도 다 상관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도 내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함께 계시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지역과 교회와 237 현장의 모든 장막터를 넓히시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